세이프티 제품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설계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위험함으로 문은 잠겨 있어야 합니다. 또는 작업자가 들어가 있으면 강제로 문을 닫을 수 없어야 합니다. 비상정지 버튼 스위치 SFE-ER-22ER-AB입니다. 비상정지 버튼 스위치가 세이프티 컨트롤러에 신호를 주면 기계가 정지합니다. 세이프티 비접촉 스위치 SFN-M-020입니다. 문 열림 닫힘 상태를 감지하여 세이프티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 SFC-N322-23입니다. 세이프티 스위치 입력을 받아 기계를 정지시키고 도어락을 해제합니다. 세이프티 도어락 SFDL-SD-CGL/2입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의 출력에 따라 문을 잠그거나 해제합니다. 제품의 전원을 인가합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가 매뉴얼 스타트로 되어 있어 안전 출력이 오프 상태입니다. 안전 출력이 오프 상태이면 문을 열어 출입할 수 있습니다. 리셋 스위치를 눌러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리셋합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의 안전 출력이 ON 되었습니다. 안전 출력이 ON 상태이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. 다음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절차입니다. 비상 정지 스위치를 눌러 안전 입력을 입력합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의 안전 출력이 오프됩니다. 세이프티 도어락이 릴리즈되어 문을 열 수 있습니다. 슬라이드 키를 당깁니다. 락 아웃 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뽑습니다. 슬라이드 핸들을 당겨 문을 엽니다. 락 아웃 키가 빠진 상태에서는 문이 강제로 닫히지 않습니다. 문이 닫힌 상태에서 락 아웃 키를 삽입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. 슬라이드 핸들을 밀어 가이드에 고정시킵니다. 비상 스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안전 입력을 해제합니다. 리셋 스위치를 눌러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리셋합니다. 세이프티 컨트롤러의 안전 출력이 ON 되었습니다.